참예수님, 오늘은 3월 20일 사순 제3주일입니다. 평화의 아침 시작하며 묵상할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며 주제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입니다. 바로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재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리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18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기복신앙을 지닌 이들은 원인과 결과에 집착합니다. 남편이 암으로 죽더니 아들이 교통사고로 반신불구가 되었다고 여기저기서 수군거립니다.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흉측한 일이 벌어지냐는 것입니다. 자식 없던 집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기대했더니 10년이 지나도 아기가 없어 인공수정을 하였습니다. 보통 의사들이 인공수정을 하게 될 때 안전하게 임신하고 아기를 낳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두 개의 정자를 심는다고 합니다. 만일 하나가 허약하게 죽게 되어도 또 다른 하나가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지요. 자연 임신을 하고 자연 분만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실제로 겪는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축복인지 압니다.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 모두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게 될 때 우리는 고통을 느끼면서 그 어느 것도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일주일에 세 번 신장 투석을 하면서 지내는 분도 계십니다. 매일 우리 몸 안에서 피가 생성되고 나쁜 피는 걸러지는 일을 신비롭게 해내고 있는 몸 안의 장기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내 몸 안에서 하루 종일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이러니 저러니 이러쿵 저러쿵 하기보다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그러한 일을 겪고 있지 않다면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루 중에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시는지, 빛을 주시는지 감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길을 보십시오. 아무리 직선이라고 뻗은 길이라도 어느 지점에서는 꺾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평지라고 해도 점점 오르막으로 치닫는 길도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겸손히 지금 사는 곳에서 내가 해야 할 몫을 제대로 인식하고 마음에 뜯어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면밀히 살피고 개선하도록 노력합시다. 외부 환경을 뜯어 고치려는 것은 핑계이며 회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외부 환경을 뜯어 고치려는 그런 마음은 보다 더 신중하게 숙고하신 다음 행동하시면 좋겠고,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마음을 닦기 위해서 우리 오늘도 살아봅시다. 그럼 행복하게 지내시고 내일 또 만나요. 안녕!